와, 바다다. 아유, 우리 예전에 네. 푸에르토 프린세사 갔을 때 사방비치에 파도하고 닮았네요. 네, 정말 너무 멋있고요. 꼭꿈 같아요. 이런 이 멋있는 자체가 겨울 바다로서. 힐링입니다. 네. 아유. 단골 곰치국 전문이라고 이 집은 현지인들이 이제 추천해 주신 곳이죠? 그러죠. 예. 추천받아서 우리가 왔는데 문을 닫아서 다시 또 수소문해가지고 옛집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들어와서 도루묵 조림하고 곰칫국 시켰죠? 도리묵은 요즘 한창 제철이라 네. 아주 훌륭했습니다. 제가 또 도루묵 킬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문을 한게 곰치죠. 네, 곰칫국이 나왔네요. 한우 네 마리를 도축해서 바로 판매하는 업장에 왔습니다. 삼척의 명물이죠.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이쪽에 찾아와서 소개해드립니다. 한우 한 근에 600g, 600g에 11,800원. 네, 버저죠? 버저입니다. 오늘도 아주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이 오전 10시에 문을 열면 오후 3시면 소 4마리가 다 팔립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려면 좀 서둘러서 오셔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게 갈비인가 갈비찜 해 먹을 수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초도 드셔야죠. 그다음에 비빔 막국수로 넘어가 볼게요. 좀이 체전 때문에 약간 방치를 시식을 해볼 건데요. 아, 콩나물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네요. 양념도 진짜 맛있는데. 불닭국수 진짜 시원한데. 육수 맛이. 근데 깔끔. 하이카이. 그래요? 아. 우레옥이나 을지면옥하고는 또 틀리죠? 이쪽은 이제 이북쪽, 여기다 북쪽의 그 음식들이라 좀 틀리죠. 스타일이 틀립니다. 춘천 쪽 막국수하고 어떤가요? 굳이 차이점을.
덜 자극적이에요. 덜 자극적. 아 그래요? 깨끗하고 원래 그 막국수의 원조는 춘천이거든요. 아 춘천보다 훨씬 맛있는데요, 저는. 아 그래요? 너무 맛있어요. 입이 아주 착착 달라붙더라고요. 이게 백김치하고 네. 물 막국수하고 궁합이 너무 좋아요. 이때 타요.